안녕하세요. 정산 이다론입니다. 저희 부부가 5천원 만에 수락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수락산은 저희 부부가 산행을 가장 많이 다닌 곳입니다. 집에서 도보로 1, 20분만 가면 바로 등산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본격적으로 저희 부부가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 정산 이다론이 혼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람쥐 같이 다녔던 산입니다. 혼자 다닐 때는 집이 바로 수락산 아래 원곡초등학교 옆에 있어서 집 밖을 나서면 바로 수락산 등산로로 접어듭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다닐 때에는 어느 종주 코스든지 두세 시간이면 완주를 했는데 이제 60대에 들어서니 4시간은 소요됩니다.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가원 선생은 저보다 늦게 산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 5년 지나더니 저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근력은 제가 앞서는 데 비해 불안한 몸무게로 인해 호흡이 가빠 제가 가원 선생을 못 쫓아갈 지경입니다. 그동안 요몇 년간 수락산을 통 등산하지 못하다가 모처럼 종주를 했는데 제법 운동량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예전보다 많이 걸린 편입니다. 제가 많은 산을 다녀보았지만 작은 봉우리가 여러 개 걸쳐 있는 수락산은 산행에 있어 다양하게 코스가 펼쳐 있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름 좀 날린다고 하는 우리나라 산의 단점이자 약점은 처음부터 무조건 경사가 가팔라 오르기 힘들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려 지루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등산로 등산 코스는 적당한 작은 봉우리와 봉우리를 잇는 능선길이 잘 되어 있어 걷는 운동에도 꽤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암벽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어 산 타는 재미도 있습니다. 집 가까이에 이렇게 산행하기 좋은 산이 있음을 새삼 고맙게 느꼈습니다. 불암산도 옆에 붙어 있어 노원 구민은 마음만 잘 먹으면 산행과 관련해서는 축복받은 셈입니다. 산행을 통한 건강 관리는 각자 하기 나름에 따라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강의와 저술과 출판과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작업을 단기간 내에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부부 산행을 통한 체력 단련과 부부 화합이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산행의 이점은 어느 하나가 결단을 내려 등산하자고 하면 내켜하지 않던 다른 한 사람이 마지못해 쫓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행을 완수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인 셈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번갈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친구 사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 점에서 한국 사회는 부부가 통합적으로 삶을 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 갈수록 전체 이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늘어가는 현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산행을 통해서 새삼 큰 혜택을 보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